First, you have some time to look at questions 1 to 5.요즘 예쁘다고 반응이 진짜 진짜 핫한 갤럭시 Z 플립 3입니다. 저도 사진으로만 보다가 실물을 보니까 진짜 너무 예뻐요. 저는 영상 촬영 위해서 잠깐 대여를 받은 제품이고요. 이 갤럭시 Z 플립 3 그리고 Z 폴드 3 이렇게 G 시리즈가 다음 주 27일부터 공식 출시가 되고 또 얼마 전에 17일부터 사전 예약이 시작됐어요. 지금 나오자마자 사려고 드릉드릉 되는 분들이 아마 많으실 걸로 예상이 되는데 그래서 아직까지 사전 예약을 어디서 할지 고민하고 계시는 분들을 위해서 오직 유플러스에서만 만날 수 있는 갤럭시 G 시리즈 사전 예약 혜택을 한번 소개해 보려고 합니다. 이번에 출시된 갤럭시 Z 플립 3. 저도 핸드폰을 받고 신기해서 혼자 막 열심히 구경을 해봤는데 갤럭시 G 시리즈의 가장 큰 매력은 뭐니 뭐니 해도 플렉스 모드가 아닐까 싶더라고요. 삼각대나 거치대가 따로 없어도 핸드폰을 놓고 양손 자유롭게 사진이나 영상을 찍을 수가 있는데 개인적으로 항상 삼각대를 들고 다니면서 브이로그를 찍는 사람으로서 이게 너무 탐나더라고요. 또 안드로이드는 자체적으로 멀티스크린 기능이 있어서 멀티 액티브 윈도우 기능을 사용할 수가 있는데요. 이렇게 이율 브이로그를 보면서 문자를 보낸다든지 영상 통화를 하면서 인터넷을 한다든지 사용자가 원하는 대로 화면을 자유롭게 활용할 수가 있어요. 그렇다면 갤럭시 Z 플립 3 그리고 Z 폴드 3왜 U+에서 하면 좋을까요? 가장 첫 번째이자 제가 가장 탐나는 혜택은 버즈 무료 증정 혜택입니다. U+ 모바일 요금제 카테고리 팩 중에서 갤럭시 버즈 팩 요금제에 가입하시는 분들께는 약 15만 원 상당의 갤럭시 버즈 2가 무료로 제공된다고 합니다. 와우! 만약 결합 할인인 U+ 투게더를 이용하실 경우에는 데이터 무제한 요금제와 갤럭시 버즈 2를 월 5만 원대에 이용이 가능합니다. 두 번째로는 U+를 이용하시는 분들께는 여러 프리미엄 구독 서비스 혜택이 주어지는데요. 사용하는 요금제에 따라서 3개월에서 최대 6개월 동안 스트리밍 서비스인 스포티파이를 무료로 사용할 수가 있어요. 이거는 다달이 결제되는 응원 사이트 요금을 아낄 수 있는 아주 유용한 혜택이죠. 또 U+ 고객분들 중에서 멤버십 VIP 이상 고객분들의 경우는 나만의 콕 혜택 중에서 독서 플랫폼인 밀리의 서재 1개월 이용권을 선택해서 무료로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사실 새로운 핸드폰을 개통할 때 가장 관건은 통신요금 할인, 그리고 핸드폰 할부금 할인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LG U+에서는 제휴카드로 통신요금을 결제할 시 36개월 통신요금을 최대 70만원 청구 할인을 받을 수가 있어요. 이거는 전월카드 실적에 따라서 최소 15,000원에서 최대 19,000원까지 매달 할인을 받을 수 있는데 8월 한달 동안 새롭게 제휴카드를 발급받는 신규 회원의 경우는 2만원의 연회비 캐시백이 제공된다고 합니다. 이 2만원 캐시백까지 포함한다면 36개월 통신료를 최대 70만원까지 할인받을 수가 있어요. 또 LG U+에서 갤럭시 G 시리즈를 구매하실 때 포인트파크 제휴 포인트를 활용할 수가 있는데 보통 평균 5만원 정도의 할인을 적용할 수 있다고 해요.
가까운 LG 매장에 방문하셔서 직원에게 제시를 하거나 유플러스 샵에서 사전 예약할 때 적용할 수가 있습니다. 사실 저는 사전 예약하면 공식 출시일에 구매하는 다른 사람들보다 제가 더 일찍 핸드폰을 받을 수 있다는 그런 아주 단순한 이유에서 사전 예약을 좋아했는데 사전 예약을 통해서 얻어갈 수 있는 할인이나 사은품 혜택도 되게 쏠쏠하더라고요. 이 모든 혜택들 오직 유플러스에서만 누릴 수 있으니까 이번 갤럭시 G 시리즈를 기다리고 계시는 분들은 유플러스에서 사전 예약 및 구매를 진행하시고 혜택을 꼭꼭 챙겨가시길 바랍니다. 진짜 잘 먹었다. 그래서 저 쌤한테 뭐라고 할 건데?
You have some time to look at questions 1 to 4.